열심에 끊임없이 믿음을 주는 것. 이것이 금융이다. Believable. Able. 현대증권. 안녕하세요. TBS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정은길입니다. 한 사설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고3 수험생의 경우 올해 수능을 잘 못 봤다 하더라도 재수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48%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수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23%, 그리고 재수를 하겠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입시 제도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 아닌가 보입니다. 일정 부분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입시 제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클 텐데 이럴 때일수록 전략을 잘 짜셔서 얼마 남지 않은 정시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결정에 아주 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TBS 상담받고 대학가자 대학 입시의 최종 관문 정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오늘도 집중 상담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합격으로 가는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교사로 계신 전경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근무하는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진학 상담계의 최고의 전략가로 손꼽히는 두 분이 자리하셨습니다. 먼저 일산 대진고 혁신연구부장인 서상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이사이십니다. 오종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종훈입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볼까 하는데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상담자 만나볼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수능 본 고3 수험생입니다. 네, 정시 원서 접수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요즘 뭐 하면서 시간 보내고 계세요? 그냥 놀아요. 네, 아무리 놀아도 마음은 편치 않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지금 제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네. 또 어떤 대학에 지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상원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사전에 학생부와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꼼꼼히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파문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을 우선 보겠습니다. 내신은 국어 4.9, 수학 3.9, 영어 3.8, 사회 4.6, 평균 4.4고요. 수능 성적은 언어 100분위 74의 4등급, 수리나 84의 3, 외국어 71의 4, 한국지리 88의 2, 세계사 94의 2등급입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가군의 경상대 국제통상, 나군의 전북대 경영, 다군의 순천향대 국제통상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경상 상경 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우리 학생인데 서상우 선생님,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을 보면 지금 탐구하고 수리는 좀 비교적 괜찮은데요. 언어하고 외국어가 조금 좀 낮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영역별로 유리한 조합을 좀 찾는 그 작업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지금 언어 표준 점수가 지금 116, 수리나 124, 외국어 113, 탐구 131 해서 합이 지금 484점이고요. 484점인 학생의 평균
점수로 보면 언어가 백지구니까 약 한 3점이 좀 모자라고요. 수리나는 플러스 2, 외국어가 마이너스 8. 그래서 외국어가 좀 굉장히 취약하고요. 탐구는 상대적으로 이제 플러스 9니까 제일 유리한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분위를 이어서 계속 보면요. 백분위가 우리 학생이 74, 84, 71, 91 해서 합이 지금 320인데 지금 평균적인 학생하고 비교해 볼 때 언어는 지금 마이너스 6으로 좀 취약하고요. 수리나는 플러스 5. 외국어가 지금 마이너스 10으로 굉장히 좀 취약하게 나와 있고요. 탐구는 플러스 11이니까 그 네 영역 중에서는 가장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우리 학생은 탐구나 수리 나에 이제 반영 비율이 좀 높은 그런 대학에 좀 갔으면 좋겠고, 세 개 영역으로 본다면 지금 외국어가 좀 빠지는 그런 전형에 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생의 성적을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문제는 우리 학생이 지금 탐구 영역과 수리 영역이 좀 우수하다 하더라도 인문계열 학생이기 때문에 이 영역을 제외하고 사실은 좀 어려운 조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지원 전략을 짤 때 영역별로 어떤 조합으로 짜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인문계열이기 때문에 지금 취약한 부분이 언어나 외국어란 말이죠. 거의 다가 이제 언어 외국어 필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언수혜탐하고 언해탐 중에서 어떤 게 좀 유리한지, 그 다음에 표준 점수와 백분위 중에 어떤 게 유리한지, 그것을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좀 언수혜탐 기준으로 표준 점수는 484고, 백분위가 320인데, 지금 484점인 학생의 백분위 평균이 325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학생은 5점 적으면서 484로 평가받으니까 표준 점수가 유리해 보이고요. 언해탐 기준으로 보더라도 언해탐 표준 점수가 360인데 백분위가 236. 그런데 평균적인 학생들이 241이니까 이 또한 표준 점수가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영역별로 봤을 때는 탐구나 수리가 좀 반영 비율이 높은 전형이 좀 유리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합으로 봤을 때는 언수혜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상위 16% 정도 잡히고, 언해탐은 지금 17% 정도가 잡힙니다. 그렇다면 언수혜탐이 언해탐보다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만, 지금 문과라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사실 그 언어나 외국어를 동시에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언수혜탐 중에 외국어가 빠지는 전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우리 학생 지금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유념해야 될 것은 영역별로 볼 때와 또 이 조합으로 볼 때 좀 달라진다는 점을 학생이 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희망하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어떤 그 지원 전략이 잘 맞아 떨어지는지 정시에서 어떤 합격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지금 경상대, 전북대, 순천향대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가군의 경상대 국제통상을 지금 희망하고 있는데요. 모집 인원은 16명이고, 지금 추정 점수상으로 보면 지금 306점에 우리 학생이 314점이니까 상당히 좀 우월한 위치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언어나 탐구, 언어나 지금 탐구 자, 외국어가 좀 취약한데 지금 반영 비율이 좀 약간 높기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걸 감안한다 할지라도, 점수상으로 보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합격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 보이고요. 네. 나군의 전북대 경영을 희망했는데,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째가 이제 모집 인원이 좀 많다는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네. 그렇지만은 추정 점수상으로 보면 마이너스 13점 정도 빠지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는 좀 극복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한 지금 이 전북대 같은 경우도 언어나 외국어가 지금 비주와 반영 비율이 30%나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좀 불리하게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꼭 전북대를 가야 한다면 경영학과보다 좀 낮은 국문이나 사학 이런 쪽으로 좀 학과 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일단은 국문이나 사학 정도는 합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다음에 복수 전공한다든지 해서 경영을 전공하는 그런 방법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군의 순천향대를 좀 보면요. 네. 여기 대학은 지금 백분위를 반영해서 약간 조금은 좀 불리한 점은 있지만은 워낙 점수의 여유가 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즉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좀 안전으로 좀 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경상대는 좀 적정하다고 봐지고요. 네. 전북대 경영은 조금 좀 상향이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안전하기 때문에 이 세 대학을 쓴다면 아마도 전북대 경영을 쓴다면 아마 경상대로 진학이 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북대는 학과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나머지 경상대, 순천향대는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외에 추가로 합격 가능성이 높은 추천 대학들을 좀 알려주시죠,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의 수능 점수로 보면 약 한 100분이 84 정도, 그러니까 상위 16% 정도로 평가가 되고요. 그 이 상위 16%대에는 굉장히 좀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그런 성적대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뭐 재수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두 개 대학 정도는 좀 합격 가능한 쪽으로 좀 조정을 하고 하나 정도는 그래도 다소 소신 지원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약간 상향 지원이 가능한 대학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군에 보면 동아대 경영을 제가 봤는데요. 추정 점수상이 약 한 마이너스 2점 정도 되지만은 지금 언어나 수학, 외국어 탐구가 반영 비율이 전부 25, 25, 25, 25, 25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같은 경우는 저 반영 영역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또 사탐에 5점을 가산점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 점이 이제 유리하다고 보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약간의 상향이지만 지원은 가능해 보이고요. 나군에서는 당국대 천안 경영을 제가 봤는데요. 여기는 추정 점수상으로 지금 5.6이 지금 모자라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 언어나 지금 외국어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점. 그런 점에서 보면 상향이라고 보이고 제가 이 대학을 이제 추천을 한번 해보는 것은 너무 지방 쪽으로만 또 몰려 있으면 네. 나중에 이제 최종 발표한 이후에 선택의 폭이 너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소개를 해주는 거고요. 다군의 한신대 경영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는 모집 인원이 좀 적긴 해요. 하지만 지금 수도권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추정 점수상으로도 차이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어뢰탐이니까 지금 저 어뢰탐에서는 조금 불리한 점은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지원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향 이 지금 소개한 이 세 대학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좀 따르고요. 네. 적절하게 군별 조합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적정 지원을 좀 보면요. 지금 공주대 경제통상학부를 제가 봤는데요. 여기는 플러스 0.2점으로 우리 학생과 거의 점수대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대학이 지금 안양대를 봤습니다. 지금 수도권을 좀 봤거든요. 안양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50에 수능 50인데 지금 15명이면 그렇게 이제 적은 인원은 아니고요. 약간 한 2.7 정도가 지금 남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 대학도 좀 적정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군의 한국산업기술대 같은 경우는 수능 100인데 여기는 또 수혜탐을 반영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대학은 조금 유리한 점이 수학하고 탐구에서 좀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그래도 점수상으로도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기 때문에 약간 남는 점수이기 때문에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수도권 대학까지 지원 가능선을 추천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나요? 네. 네, 혹시 궁금한 점 더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갑자기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받다 보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상담해 드린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결정적 코치입니다. 경상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수리와 탐구 점수가 상대적으로 좋은 우리 학생은 가장 유리한 조합으로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언수외탐을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합니다. 특히 취약한 외국어 영역이 빠지거나 언어와 외국어 반영 비율이 적은 대학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으로는 상향 지원으로 가군의 동아대 경영학과 나군의 단국대 천안 캠퍼스 경영학부를 적정 지원합니다.
지원으로는 가군에서 학생의 희망대학이기도 하죠. 경상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그리고 다군에서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부를 추천해드립니다. 뉴스, 생활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저희 TBS 기자기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수험생 여러분의 정시 집중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가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이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경은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정시 상담 신청이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리고 정시에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간 내에 상담 신청한 우리 학생들에게는요, 지금 현재 상담 자료를 분석 중이니까 상담 결과는 이번 주 21일 금요일입니다. 저희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로그인을 하시고 들어오셔야겠죠. 그리고 본인이 작성한 글 아래 보면 한글 파일이 업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꼼꼼히 살펴보신 뒤에 정시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정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아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네.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대부분 자녀와 함께 그 수능 생활을 같이 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네, 지금 아이 성적으로 아이가 3경계열을 원하거든요. 합격 가능한 대학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 신청했습니다. 네, 이번 상담과 분석은요, 오종훈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사전에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꼼꼼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학생이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과 올해 수능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 성적은요, 국어 5.8등급, 영어 5.2등급, 수학 3.6, 사회 6.6 해서 국영수사 4개 교과 평균 등급이 5.4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성적인데요. 언어영역 표준점수 122에 2등급이고요. 수리나영 표준점수 142에 1등급, 외국어영역 표준점수 134에 1등급, 사회탐구에서는요, 사회문화 표준점수 69에 1등급, 경제과목 61에 3등급 받아서요. 언수에서 합계, 표준점수 합계 점수는 528점, 4개 영역 평균 100분위는 94.1, 평균 등급은 1.5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희망 대학은 어떻습니까? 학생의 희망한 대학은요, 가군에서는 고대 식품자원경제학과 또는 이제 성대 경영학부를 원하고 있고요. 나군에서는 한양대 경제금융, 성균관대 경영, 서강대 경영학부 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오종훈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마 학부모님께서 가장 궁금한 사항일 텐데요. 학생의 이제 언수에서 표준점수 기준으로 보면 상위 누적 한 2.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상위 누적 2.6%를 정하게 되면 또 연고대 지원서는 상위 누적 1% 정도 정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좀 못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보통 이 정도 점수대라고 하면 정시 지원할 때 성대, 한양대, 하위권학과 정도의 지원성이 나오고요. 또는 이제 중앙대, 경희대, 중상위권학과 이상 정도.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연고대 점수는 조금 이제 못 미친다고 보고요. 네. 성대, 한양대, 하위권학과 또는 중대, 경희대, 중상위권학과 이상 정도가 합격 가능한 정도 대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선생님 분석 자료를 이제 보면은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언어 영역이나 이제 탐구보다는 수리와 외국어 영역에서 좀 우수한 성적을 이렇게 보이는 학생이었는데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정시에서 고려대와 성균관대 그리고 한양대, 서강대 등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예. 오종훈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이 정시에서 특징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희망대학 중심으로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고대, 성대, 한양대, 서강대의 올해 정시 전형 방법과 수능 영역별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면 통해서 보겠는데요. 고대가 이제 수능 우선 선발로 70% 선발하죠. 일반 선발은 이제 수능 50, 학생 50을 전용하는데 학생부 50은 뭐 명목상 반응 비율이고요. 실제 반응 점수는 적습니다. 수능 반응 비율은 이제 언수외가 2:2:2, 탐구 1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가나군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수능 우선 선발로 70% 선발하는데 올해 바뀐 점입니다. 언어수리 외국어, 그 탐구는 빠지고 언수회로 해서 모집인원 70%를 선발하고요. 다음에 일반 선발할 때는
언어 30, 수리 30, 외국어 30에 탐구 10, 그 언수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죠? 한양대를 볼까요? 한양대는 이제 가군과 나군 모집하는데, 나군만큼은 수능 100% 전형입니다. 그래서 언수의 탐 비중이 3331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강대는 이제 경상계열 경우에서는 수능 우선으로 70%, 일반 선발로 30% 선발하는데요. 경상계열만큼은 언어 25, 수리 30, 외국어 30. 그러니까 수리 외국어 비중이 큽니다. 그다음에 탐구는 1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종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까지 잘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점수로 희망대학에 합격 가능성 있을까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뭐죠? 표준점수 기준으로 이렇게 환산 저 점수를 말씀드리지만 고대, 성대, 한양대, 서강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지원 대학의 환산 점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학생의 점수를 지원 대학 환산 점수로 바꿨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대 식품장원 경제학과, 보통 고대 식자경영이라고 보통 통칭되는데요. 고대는 이제 그 수능 환산 점수를 매길 때 500점 만점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제 이 점수를 보면 489점 정도가 이제 저희가 올해 예상되는 이제 환산 점수로 보는 기준 뭐죠? 합격선을 보고 있습니다. 489점인데 네. 작년도 합격선을 보면은 493.7점도 나왔습니다. 그 점수가 이제 사용 누적이 0.6% 정도 해당되는데요. 그 0.6% 해당되는 경우를 올해와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489점이 해당됩니다. 근데 현재 학생 점수는 480.8 정확히 얘기하면 사용 누적 2.1% 추정되는데 그 481점과 올해 예상되는 489점과의 점수 차이를 보면 약 8점 정도 차이가 나서 합격 가능성이 좀 낮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대 경영학부는요, 700점 기준으로 저희가 환산하는데요. 작년도 합격선이 465점이었고요. 이게 사용 누적으로 치면 1%였습니다. 그거를 올해 환산으로 치면 468점이기 때문에 학생 점수 464점과 비교했을 때 성대 경영의 경우에도 약 4점 정도 점수가 낮아가고 합격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입니다. 네, 나군은요? 나군에서는 이제 한양대 경제금융학부가 있는데요.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올해 이제 환산 점수는 965점이 되고요. 저희가 예상하는 합격 점수는 968점 보고 있습니다. 3점 정도 모자라서 만약 한양대 나군 전형한다고 하면 경제금융이 아닌 다른 학과를 아마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서강대 경제학부는 작년도 합격선은 이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525.6점 나와서 상위 누적 2% 정도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학생 점수는 532점이어서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으로는 합격이 가능한데요. 작년도는 이제 약간 서강대는 이제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향 지원 때문에 서강대 경제교용이 소위 학생들 몸 펑크 나는 정도의 합격성이 나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서강대 경제학부는 상위 누적 1% 정도를 합격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로 봤을 때는 조금 학생 점수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아마 이제 마지막까지 경쟁률 등을 좀 꼼꼼히 살피면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요. 현재 점수상으로 봤을 때는 이 희망 대학에 좀 합격 가능성이 다소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안정권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어떤 대학들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의 경우에 이제 원했던 대학들은 조금 이제 점수가 부족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안정권을 저희가 정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중대 한국 외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대 경우는 이제 화면 통해 잠깐 보실까요? 그 전형하는 방법이 나군만큼은 수능 100% 전형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반영 비율은 언수의 탐에 3331 이렇게 반영되고요. 외대는 이제 나군에서 수능 우선으로 70% 선발하고 일반 선발로 30% 선발하는데요. 언어 30, 수리 25, 외국어 35, 탐구 10 이렇게 해서 학생이 원했던 경상계열을 지망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열거했던 중대나 외대 정도에서의 경상계열 지망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추가로 안정권에 해당하는 대학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과 또 선생님께서 이제 분석을 하셔서 종합적으로 각 군별로 어느 대학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합격을 우선시해서 저희가 점수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가군 경우는 이제 한양대에서 경상계열을 좀 점수가 부족해서 인문과학대학이라고 해서요. 거기에 이제 올해는 이제 뭐죠? 과별 모집이니까 한양대, 중어중문학과, 사학과 등이 이제 실제
지원성이 되는 것 같고요. 나군에서도 이제 서강대 경상교는 좀 저 점수가 좀 부족해서 국제문학부에 해당되는 EU 문학이라든지 동아시아 문학의 정도가 네. 합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일 이제 가군에서 고대를 이제 식자경을 소신전한다고 하면 나군에서는 합격 안정권 대학으로 성대 한양대보다는 중대 한국외대 정도를 선택하는 것이 원서 라인에서 이제 하나는 좀 소신 쓰고 하나는 적정 안정권을 쓰는 기본적인 패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종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추천 대학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머니, 잘 듣고 계세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저의 아이가 사회 탐구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점수가 좀 많이 낮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정시 지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요? 예, 그 아마 학생의 점수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수리는 이제 만점 받았습니다. 만점 받았는데 언어가 좀 성적이 좀 안 나왔고요. 또 올해는 이제 그 사회탐구 변별력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경제 과목에 점수 안 나온 부분이 통상적으로 경제 과목에서 이제 2등급 이상을 받았다고 하면 아마 이제 학부모님께서 원했던 고대 지원도 아마 조금 가능했을 텐데 경제 과목이 안 나온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탐구 과목이 10%를 반영한다 하도 한 과목 정도 비중에서 5%의 비중을 차지하니까요. 좀 영향력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합격을 우선시한다고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대 한양대에도 하위권학과 아니면 중대 외대 정도에서 적정과를 택하는 부분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오늘 상담을 토대로 정시 지원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정리해봅니다. 네, 결정적 코치입니다. 우리 학생의 정시 합격 전략입니다. 수리와 외국어 영역 성적이 좋기 때문에 특히 이 두 영역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학생부보다는 수능 100% 반영 대학이 유리하고요. 정시 추천 대학으로는 가군에서 적정으로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을 추천해드리고요. 나군에서 적정입니다.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를 추천하고요. 만약에 희망대학인 고려대를 소신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나군에서 적정으로 중앙대와 한국외국어대를 지원할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딸을 위한 옷장부터 할아버지를 위한 편안한 의자, 부부를 위한 침대까지 가족같이 편안한 가구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도구가 아니라 나무를 다듬는 정성어린 손길이라는 우리 시대의 장인, 가구 디자이너를 오늘 진로직업 탐구생활에서 만나봅니다. 서울의 한 가구 스튜디오. 기계 소리를 배경삼아 숙련된 동작으로 가구를 손수 디자인하고 직접 제작하는 오늘의 주인공, 가구 디자이너 유정민 씨. 가구 디자이너라고 하면 테이블, 캐비넷, 체어, 와이드 체스트 같은 것들을 디자인하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면서 그 고객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기획부터 제작까지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첫걸음은 가구의 뼈대인 도면 그리기.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의 취향을 파악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단 1mg의 오차까지도 고려한 상세한 도면을 그린다는데요. 우선은 치수가 틀면 안 되고요. 치수가 틀리면은 주문하셨던 가구하고 모양이 달라지니까 저만 알고 있는 특이사항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제작팀도 있고 뭐 이걸 만드는 어떤 파트가 또 따로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제가 여기에 이제 그것들을 명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은 적절한 원목 고르기. 요리에도 신선한 재료가 중요하듯이 가구의 성격에 맞고 가공이 편리하며 나무 본래의 결이 살아 숨쉬는 질 좋은 원목을 골라야 한다고 합니다. 고기에도 등급이 있듯이 나무에도 등급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는 좋은 재료를 가져다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산지라던가 이 나무를 제재하는, 벌채하는 그 회사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어디에 그 나무가 좋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그 회사에 그 나무를 들여오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각도와 길이까지 고려해 치수를 재고 원목을 잘라 집성 작업을 준비하는데요. 나무
나무와 나무를 붙이는 작업을 집성이라고 하는데 그 집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면들이 이게 아주 곧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데 이렇게 틈이 있잖아요. 이 면을 고르게 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여러 번에 반복되는 다듬질은 필수. 먼저 두 대의 기계를 가지고 차례대로 대패질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자동대패 들어가기 전, 여기 이제 자동대패에 들어갔다 나온 후고요. 자세히 보면 대패가 지나간 자리가 이렇게 줄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더 곱게 표면을 샌딩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대패가 지나간 자리에 자국마저도 정리하기 위해 석포질에 들어가는데요. 여자의 머릿결처럼 부드럽고 쓰다듬고 싶은 나뭇결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친환경 마감 작업. 이때 우레탄이 아닌 오일을 쓴다는 정민 씨. 방호, 그러니까 더러운 걸 막는다던가 표면을 보호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 지금 보시면은 많이 진해지거든요. 이게 이제 나무의 원래 천연의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무의 질감을 살리면 1차 작업 끝. 가공 작업이 끝난 나무로 캐비넷의 틀과 거기에 맞는 서랍을 제작했다는데요. 작은 서랍, 그다음에 여기는 큰 서랍. 네,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다 이렇게 빼곡히 쌓일 거예요. 네. 유정민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와 정성으로 탄생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작품, 수작업 캐비닛입니다. 그림으로 있던 게 이렇게 실제로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즐겁고요. 그리고 또 이런 가구를 주문하신 고객분이 받으셨을 때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면은 굉장히 뿌듯하죠. 오늘의 진로직업 탐구생활, 전 세계에 오직 단 하나, 나를 위한 나만의 가구를 만드는 사람, 가구 디자이너였습니다.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관련 학과에서 제품 디자인에 대한 수작업 및 컴퓨터 작업 등에 관한 기본 기술을 익히면 가구 디자이너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시 집중 상담 시청하고 계신데요. 세 번째 상담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아 진행을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려요. 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3명을 구한 고3 수험생입니다. 네,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지금 제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런데 진학이 가능한 대학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 상담과 분석은요, 서상훈 선생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사전에 학생의 성적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성적과 수능 성적부터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3.5, 수학 2.7, 영어 2.5, 과학 3.0. 전체 평균 2.9등급이고요. 우리 수능을 보면 언어 100분위 71에 4등급, 수리 과외 72에 4등급, 외국어 90에 2등급이고요. 생물 1, 2가 83에 3등급, 97에 1등급입니다. 네, 희망대학도 예, 살펴볼까요? 희망대학은요. 가군에 서울과기대 안전공학, 나군에는 건국대 환경공학, 다군에는 을지대 임상병리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계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의 수능 점수를 동점자와 평균과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의 그 동점자 평균하고 영역별로 어느 영역이 좀 잘 받는지 그걸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표준 점수를 보면요. 언어가 지금 115, 수학이 114, 외국어 127, 탐구가 130. 그래서 합계 486점인데 486점인 학생들의 평균을 보면 언어는 지금 5점이 부족하고요. 수리가 이제 3점이 부족하고 외국어는 3점이 남고 탐구가 5점이 남습니다. 그 영역별로 보면 표준 점수 기준으로는 탐구가 제일 우월하고 그다음이 이제 외국어고 문제가 되는 것이 수리하고 이제 언어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100분위를 좀 보면요. 언어가 71, 수리가 72, 외국어 90, 탐구 90으로 323점인데 지금 언어는 323 평균에 비해서
무려 12점이나 났거든요. 그럼 백분위를 반영했을 때는 이제 원어를 반영하게 되면 굉장히 좀 취약한 그런 상황으로 좀 치달을 수 있고요. 네. 수리는 좀 마이너스 2점이니까 비교적 그래도 조금은 적긴 하지만 외국어는 플러스 8, 탐구는 플러스 2, 굉장히 유리하겠죠. 따라서 우리 학생은 외국어나 탐구 영역에 그 가중치가 많은 그런 대학에 좀 지원을 하고 특히나 이 언어 같은 거는 좀 빠지는 전형이 좀 유리해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영역별 조합도 분석해 주세요. 예, 영역별 조합을 보면 언수혜탄의 표준 점수가 우리 학생이 486, 백분위 323인데 486인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331이니까 이 부분도 표준 점수가 좀 유리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백분위는 좀 불리해 보이고요. 수혜탄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표준 점수는 371인데 백분위는 252. 그러면 평균 371인 학생이 255니까 이 수혜탐도 마찬가지로 표준 점수가 유리하고 백분위는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좀 유리해 보이고요. 네. 영역별로 보더라도 지금 수혜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4.4%가 나오는데 언수혜탐은 17.1%가 나와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언어가 좀 취약점으로 반영되니까 그러겠죠. 따라서 수혜탐 전형이 언수혜탐보다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와 외국어 그리고 탐구 영역의 조합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하다는 이런 조언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희망하는 대학들과의 어떤 합격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과학의대, 건국대, 을지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군의 서울과학의대 안전공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 지금 점수상으로도 지금 329에 우리 학생이 319.4거든요. 무려 9.6이나 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좀 지원하는 그 자체가 그리고 또 이 대학은 언수혜탐인데 취약한 언어가 지금 반영비율이 25%는 꽤 높은 겁니다. 네. 그다음에 백분위를 또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무리한 지원이라고 봐지고요. 나군의 건국대를 보면 환경공학과 14명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정점수상으로 약 한 7.8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언어 무려 또 여기도 20%가 지금 반영되기 때문에 이 대학도 무리한 지원이라고 보고 합격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다군의 을지대 이제 임상경리학과를 보면 지금 수능 100으로 뽑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6.62라는 꽤 큰 점수 차이가 지금 나고 있고요. 다만 여기는 수혜 플러스 언탐이기 때문에 언어가 빠지는 좀 유리한 상황은 있지만은 추정 점수 차이가 실질적으로 너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가나다군별로 희망하는 대학들의 어떤 합격 가능성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실제 보면 좀 상당히 좀 약간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이 점수대 학생들이 수능에서 정시 지원 전략을 펴기가 가장 어려운 그 아주 계층의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담 내용을 잘 참고해서 정시 지원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정시에서 우리 학생에게 추천해 줄 만한 대학들이 어떤 대학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참 고민이 많을 텐데요. 네. 저도 이거 분석하면서 요 점수대 학생들이 참 그 마음하고 또 실제 현실하고는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선 가군에는 을지대 임상경리학과 아까 우리 학생은 다군에서 희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추정 점수상으로는 가군에서는 지금 학생부 30에 수능이 70이란 말이죠. 아까 다군에서는 학생 100이었는데 그런 차이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수혜 플러스 언탐이니까 지금 언어가 취약한 것이 지금 빠져나가고 따라서 추정 점수도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을지대 임상경리학과를 쓴다면 다군을 포기하고 가군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네. 나군에서는 지금 세종대 기계항공우주공학부가 지금 인원이 첫째가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추정점수상은 딱 그 점수예요. 이 전형을 보면 언어의 반영 비율이 지금 굉장히 낮다라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가 과탐 5%의 또 가산점을 받는 그런 점에서도 아까 건국대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안전지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건국대는 상향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적정지원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네. 자, 다군을 보면요. 다군의 광운대 환경공학과를 보면 여기도 지금 점수가 1.8점 정도 높고요. 학생부 20에 수능 80인데 마찬가지로 수, 언수의 탐 중에서 언어의 반영 비율이 10%밖에 안 들어간다니 물론 10%가 적은 건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좀 낮다라는 얘기죠. 유리한 지금 표준 점수가 반영되고 있고 수리가에서 지금 10%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불리한 전형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한다면 다군의 광운대 환경공학과는 적정 지원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희망하는 대학을 포함해서 추천 대학까지 우리 선생님께서 꼼꼼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나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아, 그럼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제 점수대 어느 대학이 있는지. 네.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이 정시에 이제 어느 대학이 있는지 좀 추천해달라. 우리 학생의 점수대에서. 예, 예. 우리 지금 인서울 이 자체 내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보통 국민대선 아래쪽, 좀 아래라고 표현해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대부분의 여대 내지는 이런 쪽이 이제 백분위 반영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학생의 점수를 분석해 봤을 때는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하고 보면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네.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 모집 요강 이거 참고를 하다 보면,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 쪽으로 가닥을 잡되 우리 학생은 일단은 언어가 좀 빠지거나 반영비율이 낮은 대학에 지원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실하고 우리가 이제 마음하고는 조금 좀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다 좋은 대학이고요. 네. 지금 나중에 추천하는 대학도 다 좋은 대학이에요. 그런데 학생은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욕심도 있고 이제 그렇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현실을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하면 진짜로 그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점을 맞춘 대로 가군에는 그 다군에 쓰고자 하는 그 을지대를 가군으로 좀 옮겨주고 네. 그다음에 그 세종대 기계항공 그쪽을 나군에 놓고 다군에다 광운대를 배치하면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 자체도 조금 불안정하다 싶으면은 하나를 좀 낮추고 아까 희망하는 대학을 꼭 나는 쓰고 싶다. 그러면 하나를 높이는 대신에 진짜로 안전한 대학 쪽으로 한 군을 좀 빼주면 네. 충분히 조합적으로 합격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우리 오종훈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을 같이 보셨는데요. 조언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생의 지금 이제 가장 궁금한 사항을 질문했죠. 표점 네. 반영대가 어디냐. 네. 지금 이제 선생님 추천했던 대학 중에서 세종대 강원대가 그 합격선에 있는 대학 중에서 표준 점수 반영한 대학입니다. 대학이고 특히 학생은 이제 수리 가형을 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종대의 경우도 자연대, 강원대도 자연대 경우는 수리 가형이 지정이고 또 가탐이 지정이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꼭 부탁 말씀드리는 거는 표준 점수 반영되게 당연히 유리하고요. 학생이 언어를 못 봤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가능하면 나형 과탐 보는 학생도 일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학생들과 경쟁을 피하려고 하면 아예 과형 과탐을 지정한 그런 모집 단위도 지원해 보는 것이 네. 훨씬 더 학생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정시에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정시에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전경훈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지원 대학을 볼 때 반영 방법에서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정시 추천 대학으로는 가군에서 을지대 임상병리학과를 추천해드리고요. 안전지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군에서는 세종대학교 기계항공우주공학부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다군에서는 광운대 환경공학과를 적정 지원에 해당하는 대학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학생들의 개인별 성적과 또 적성까지 고려한 맞춤형 정시 상담을 가져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서상원 선생님 그리고 오종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 송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요. 사회 각층의 멘토들이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을 합니다.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열어주는 멘토 특강을 준비했고요. 또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12월 31일에는 2013학년도 대학 입시 총결산 그리고 내년 1월 1일입니다.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어떻게 달라지나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정시 집중 상담 시간은 계속됩니다. 대입의 마지막 관문 정시를 노리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미래다. 두산.